운동을 하지 않고 현대인은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의 기회를 너무나 많이 뺏기고 있어요. 삶의 편리성, 문명의 발달, 이런 거 맞물려가지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편리해진다는 말은 운동량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돼 있죠. 지하철과 연계된 버스가 있죠. 서울시 정말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돼 있어요. 별로 걸을 틈이 없어요. 아무래도 옛날보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을 합니다. 현대인이 건강하기를 굉장히 많이 원해요. 그러면서 또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거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고생하셔야 돼요. 편리해주게 해주는 굉장히 많은 그런 문명의 이익들이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운동 기회를 그것들이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꼭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잘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뭐전 세계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저는 중요한 나라는 거의 다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너무 잘 먹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끼니 때우는 곳으로 만족했잖아요. 저는 그걸 다 겪은 사람입니다. 아, 정말 저 어렸을 때 진짜 못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또 많은 분들이 그 경험 못 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못 살던 시대부터 우리가 개발도상국이 되고 이제 정말 첨단의 국가가 된 모든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더잘 먹어요. 아시잖아요. 음식이 맛있고 그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시죠? 과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거의 100% 과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살게 돼서 정말 편리한 삶을 살다 보니 운동은 안 하잖아요. 뚱뚱해지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비만의 문제, 그 비만의 문제에 이어서 알죠? 당뇨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엄청 너무 그냥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 뭐 제가 운동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뭐 제가 이제 전문 의료인으로서 건강을 지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비타민C지만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면 운동이에요, 운동.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어디서든지 기다리는 시간에 저는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2만 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발 운동을 꼭 시간 내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조금만 신경 쓰면은 지금 하시는 거에 2배 이상의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 5km쯤 지금 출근길을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전하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튼 어디를 간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내 운동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의 걷는 걸음수의 2배 이상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뭐 걷는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의 범주 속에 들어갈까 말까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가장 강조할 것은 쉽게 할수 있는 것은 걷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걷는 것의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력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숨이 차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어우, 힘들어 그럽니다. 또는 수영을 해보세요. 하다가 힘이 든 게는 숨이 차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숨이 차서.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숨이 차다 하는 운동을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유산소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뛰는 운동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폐기능이 엄청 늘어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뛰는 거에 관련된 근육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련되면요, 삶이 진짜 편리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뛰는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먹어야 돼요. 안 먹고 그렇게 운동하면 힘들어요. 실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운동은 열심히 하시면서 탄수화물 안 먹어요. 여러분, 탄수화물 그렇게 적입니까, 건강에?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은 탄수화물을 드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생명력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심폐기능을 늘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 먹는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은 당뇨가 올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삶 속에서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유산소 운동. 여러분 숨이 차다 그랬잖아요. 숨이 차다는 건 산소를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사용됩니다. 소위 조깅이라고 하는 달리기라면 앉아계신 거에 4배의 산소를 씁니다. 걷는 거에 2배를 씁니다. 2배 또는 3배를 씁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대신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C 외에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 나와. SOD라고 하는 그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그 물질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나와서 그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그게 완벽하게 제거를 못 해줘요. 무식하게 그냥 뛰는 운동만 계속하면은요, 활성산소의 공격을 운동 안 하신 분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부상의 위험만 빼면은요, 유산소 운동은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아주 정말 중요한 지식과 연관된 이 단점, 이거를 감지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동하세요라고만 얘기하지, 그 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안 해줍니다. SOD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서, 항산화제가 나와서, 활성산소 늘어난 거를 제거를 해 주어도, 운동 때 더 많이 생긴 활성산소를 완벽히 제거를 못 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었던 사람보다 활성산소의 공격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항산화제를 드시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활성산소와 정반대되는 게 뭐예요?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의 대표가 뭐예요? 비타민C입니다. 근데 비타민C는 식사 후 3시간이면 혈중에 피크가 된다? 그러면 언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최소한도 식사 후 2, 3시간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게 수영이 됐든 조깅이 됐든 라켓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활성산소는 운동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산소 사용하는 그 순간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뭘 통해서 퍼집니까? 혈관을 타고 퍼지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퍼지니까 여러분들 식사 때 복용하신 비타민C가 꽉 차 있으면 비타민C 가는 일이 뭐예요? 활성산소 중화시키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거되지 못하는 활성산소를 제압해주는 역할을 식사 때 복용한 비타민C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달리기 같은 거 하시라는 거예요. 수영을 하시든 자전거 타기라 해서 몸을 키우는 일을 꼭 했으면 좋은데 필히 그 운동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식사 후 2, 3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런 유산소 운동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 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그것까지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새벽 운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불편한 건 뭐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5시, 6시에 가가지고 1시간씩 뛰기 하고 막 이러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병원에 스탠트를 하러 오고 가는 분들이 결코 쫑쫑하고 뭐 운동 안 하는 분들 오는 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저분은 왜 스탠트를 했을까 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하기 전에 유산소 운동은 10분도 곤란하다는 거. 비타민C는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시는 거를 제가 전제로 하는 거예요. 드신다고 할 때 식사 이후 시간은 애니타임 오케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왜? 비타민C가 모자라면 또 점심때 다시 먹어서 올라가고 또 저녁때 먹어서 올라가니까 새벽 시간만 아니면 언제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는 식사 후 한 2시간 이후, 2, 3시간 그 사이에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